됐어? 야, 왔어. 간판이 없어. 안녕하세요. 키친 오늘의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키친 오늘 대표 김두희입니다. 제 동생입니다, 여러분. 네. 네. 저희 오늘 어디를 도와드리면 될까요? 바깥쪽 창문이랑 현관문 들어오는 유리랑 싱크대가 이제 스테인리스긴 하지만 밑에 부분은 물이 많이 닿으니까 녹을 제거를 해도 또 생기거든요. 제거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아, 녹 제거? 예.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생기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생기는 대로 또 있어요? 네. 세수는 하셨나요? 아, 그럼요. 면도, 세수도 해드릴 수 있는데. 면도도, 예, 면도도 하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생이라고 막 하나 네. 카메라 내려봐, 잠깐. 네. 심지어 우리가 형 금리닷길도 왔다 갔잖아. 그때도 부탁을 안 하더라고. 추석 때 부모님 집을 딱 갔는데 형 우리 진짜 청소가 필요해. 와줘 이러는 거야. 지도 그랬겠지. 내가 좀 하다 말 줄 알았나 봐. 나 이 웃음소리 있잖아. 이거 채브랑 웃음. 나 웃음소리 컴플레인 들어왔어 얼마 전에. 이렇게 웃지 말래? 저렇게 비트 소리만 나면 자꾸 이거 하고 싶어. 빨리.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금호동이랑 얘랑 뗄 수가 없나 봐.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 이 소리는 좀 쓱 뜨어지는데 석 소리가 난 거는 외부의 햇볕과 물에 많이 노출됐다는 얘기예요. 석. 아. 예. 아, 부서지는 소리 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물을 많이 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을 뿌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을 뿌려도 되지만 요즘은 약풍과 마른 털만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치울 수가 있어요. 이따가 나중에 비교해 보세요. 여기 아까 이만하게 이만한 끈끈이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이만한 거 내가 지웠어요. 영상에 확인하세요. 풀도 좀 뽑아주세요. 일단. 아 이것도요? 네. 이거 키우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진짜 짜증나는 게 햇볕이 여기 비치고 있어서 밖에 한번 더 닦아야 돼. 얼룩이 너무 잘 보여.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장님 여기 몇 평이에요? 여기 한 24평? 그럼 평당 만 원만 받을게요. 빌린 돈이나 갖고 얘기해. 당했어. 씨, 아 짜증나. 와 진짜 깨끗하다. 와 사장님 여기 유리 지금 있는 거예요? 유리 없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네. 아, 지금 되게 사다. 손자국 나. 아.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땀을 이렇게 흘리는데 살이 안 빠지네. 이렇게 청소하고 진짜 많이 볶아요. 안쪽을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가장 크고 가장 햇볕이 많이 쬐는데요. 근데 여기도 열심히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갑 하나 줬다, 니트리 장갑. 그거 이따가 저기 싱크대 닦을 때. 아니, 손이 지금 괜찮아. 아니, 이거 우린 손맛이에요. 음식도 손맛이잖아요. 진짜 대박. 동생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요. 솔직히 하면 분노예요. 밖에서 한번 봐주세요. 장난 아니죠? 진짜 깨끗하다. 네. 할만하네. 네. 할만하다고? 아, 진짜 할만하네 이거. 이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이네. 그쵸? 김두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에어컨 청소. 에어컨 청소 처음이에요. 이렇게. 엄청 깨끗해지죠? 필터 청소할 때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먼지가 이렇게 굳어 있는 걸 여기를 이렇게 때려주면 안 돼요. 물 세척을 이쪽으로 해줘서 밀어내줘야 얘가 그대로 떨어져요. 오, 이야, 세대. 아, 자. 어, 이거 뭐야? 와. 아, 이거 왜 가려놨어? 장난 아니네. 아, 이게 일부러 누군지 몰아보게고 사인 네가 대충 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샤이니? 키 씨가 왔었어요. 이분은요? 김영철 따르릉. 네가 내 오빠야. 이희진 베이비복스? 예, 베이비복스. 괴롭. 김희성
부산에 그럼 출발하라고! 너무 편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지금 신민아 씨 사인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잖아요. 네. 하... 신민아. 또 그러면 셀럽 사인 하나 추가해 드릴게요. 여기다 할까요 그러면? 아무 데나 하세요. 오지 마! 실소가 날만한 건 안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페인트를 덮어버리면 돼. 아이 진짜. 저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남의 가게는 못 하잖아요. 동생 가게니까. 아, 저 빨간색 좀 그만 써. 됐어? 야, 저한테. 야, 이거 진짜. 야, 진짜 하라 그랬어요, 진짜. 싱크대 아래 하부에 녹이 쓸어 있는데, 이제 녹을 제거하고 세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이 네. 아, 역시. 근데 왜 캐치는 오늘이야? 오늘만 장사해? 오늘만 바짝 하겠다. 한탕주의 아니고? 오늘 입고 내일 입는 거니까. 아! 여기. 어디요? 여기. 아, 예. 조금만 뿌려가지고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이래 때! 지금 라카 지웠던 그 느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와. 이런 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조금만 발라. 인체에 무해한 거라 그냥 맨손으로 손에 뿌려서 해도 상관없어. 마셔, 그럼. 여긴 진짜 깨끗해지겠다. 여기는 바로 마른 걸로 닦으면 바로 나와요. 따다다다라. 바로 이걸 노린 거예요. 진짜 이거 제가 새 거 설치한 거 아니에요. 어, 깨끗하네. 장난 아니지? 네, 깨끗하네요. 진짜 10점 만점에? 10점. 뭐야?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잘 해주셔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키친 오늘 자랑 한번 해주세요. 합리적인 가격에 많은 양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약제로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용하시면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가족인 저희도 예약을 하고 오기 때문에 정말 가족이고 뭐고 진짜 얄짤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키친온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 동생이 이렇게 보면 공유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경유예요. 굉장히 거칠거든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 아들한테.